선택하라. 희귀유물 삽 삽 삽. 삽은 대체 왜 있는 걸까? 아, 잘못 썼다. 단투 종이약. 파멸 망단. 학은 잘 뒀는데. 정밀 제발 죽어. 컷. 와, 목이 졸라 크네. 아니, 아씨. 모기가 집채만을 엄청 커다란 모기가. 아씨, 포션 벨트. 과연 포션은 엘리트 잡을 때 중요할 것 같고. 아이고, 엘리트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만 주고. 드로 외반들. 와, 무력화 한 턴도 용서를 안 하네. 용납을 안 하네. 연금 박채 핵상격 신경독. 보스가 슬라임이네. 1등상
개가 된 겜. 아주 개가 돼. 와, 첨탑 자리 없네. 포션 다 꼬라박아서 잡았다. 시체 폭발. 형상이야, 시폭이야. 시폭 못 참는데. 형상도 못 참고. 참을 수가 없다. 죽도 심지어 뵙고 싶네. 목검. 빈쇄장은 일단 필요 없어. 커피 아니면 손목검. 커피 삽질. 뒤지면 이번이 돈을 번다. 아니, 포인트를 번다. 아, 포인트가 돈이지. 요즘 백화점에서 중괄호 포인트로 결제되잖아. 아, 이것도 시계 맞겠네. 내일 가봐야지. 중괄호 포인트로 결제할게요. 네? 뭐라고요? 딜카드 끝까지 안 나오네. 됐다. 어떡하지? 진짜 읽고 싶은데 읽으면 죽는다. 엘리트가 아, 거지 같네. 부장 변화. 수비 너무 많아. 아이 수비 너무 많다고 돌리니까 또 수비 나오는 거 봐. 저놈의 다리 꺾이는 왜 자꾸. 연막탄 굿. 조금 더 살 수 있다. 생명 연장된. 전략가. 아이, 수비 더럽게 많네. 튀어? 엘리트 버려?
와우. 수고. 잉크병. 전략투성이. 쪼개는 가면 부적 수리검. 수리검 좋아요. 응, 니들이랑 해서. 아, 연금 함께. 13, 8. 3개 다 줘요. 3개 다 줘, 그냥. 다 줘. 셋 다 줘. 조개는 가면 와 꼴랑 12골드 먹으려고 지금 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얘네들. 가소롭군. 12골드도 악당들에게 줄 수 없다. 연금 슬락했는데 연금이 안 나왔어. 냉독. 냉독 애매하네. 유독가스면 되겠지. 아이고야. 힘포션은 보스 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엔드. 잘 잡혔고. 작은 개 노답 사명제들아. 꿈제비 연금. 커피 꿈제비 극혐. 쌍절곤 좋구요. 이길 수 있을까? 포션이 잘 떠야 될 것 같은데. 에헤이. 까까포션 기대하고 뽑아봤는데 역시 수리검이야.
약화 빠졌다. 귀지비 안 빠지겠지? 어! 아, 뭐야, 다음 턴이야? 몰랐어. 규즈피에 내 분노를 맛봐라. 어? 망토와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검. 과연 투사는 허접이 될 수 있을까? 야, 수리검 개쩐다. 역배 폭주 대단원. 트롤라베 쓰리겜이라니. 미션비는 내 양심에 맡긴다오. 심장을 깨워줘. 어? 집문성. 블리트 저기 있네. 중사장이 죽을 것 같다던가 하는 새치 현올림으로 배율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속지 마십시오. 저처럼 됩니다. 수리검이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 수리검 안 떴으면 죽었던 거 맞잖아요. 고기에 튕겨내기. 흐리탐 나오면 있는 거 다 넣어야 되는데 흐리탐이 안 나오네. 전 총매 써야지. 근데 근전없는 총매? 근전 쓰자. 그러면 근전없이 총매만 있어봤자 뭐하겠어. 총매 투성이 되지. 아이고, 내 쌍설군. 액상격 부르기
구르기는 못 참아.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잘못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다.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닌데. 아씨. 상점 가야 되는데. 요정? 규제비. 도박 보셔드로 딱 한 개만 가네. 포션을 어떻게 가져가지? 약화 포션 들고 가고 싶긴 한데. 약화 충분한 것 같아서 포션으로 놔두기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파멸 능지처참 망토하단 것. 아 올강화 마련매. 철수는 층당 60초의 속도로 체력을 잃으며 등반하고 있다. 이때 요정을 구하시오. 뭔 소리야. 요정아 미안해. 요정아 미안해. 아 내일 포스트. 용케 안 맞네. 건무. 아이 왜 강화 카드 안 줘? 50% 아닌가 강화 카드 나올 확률? 님도 컷 돌. 서순 엔트로피 잘 나왔고. 수리검 덕분에 되게 센데 템포는 엄청 느리네. 이 느린 템포로 이길 수 있을까?
뱅기. 뱅기 계절 나왔다. 촉매. 정밀. 정밀 하나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단도 많은데. 미안해. 정밀님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건무 좀 줄래요? 공격 카드 딱 영채워 때만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역시 이게 슬덥스다. 회중시계. 단도에 웬 외중식이야. 어따 써. 망단 한 개도 강화된 거 꼽네. 오, 복제 포션. 복제 포션 달달한 거.
넘어가자. 어차피 제 어리석은 놈턴이고. 아이 저거 씨. 와 뭐지? 정신이 나갔나? 오야. 달팽이 패턴이 좀 무시할 수 없게 뜨는 것도 있고. 아이고 아이 왜 저렇게 패턴이 디버프 공격 디버프 공격이야. 딜을 미쳐 돌아가네. 1 또 디버프 공격이야? 크리탑 없어가지고 아니 또 저 패턴이야? 아니 뭐 아 요즘에 첨탑 보스들 너무 게임처럼 예, 꺼져. 예, 내가 이겼다. 아씨, 한 마리 더 있네. 이거 왜 한 마리 더 있지? 한 시간 동안 싸운 것 같은데. 포션은 만약에 5정 빠지면 복주연금 쓰려고 했는데 4x4 조촐하네. 양쪽 다 민첩이 올라가면 까까한테 허락받고 타워를 쓰자.
다른 거는 못해도 폭주 연금은 꼭 하자. 그만한 가치가 있어. 프리탐이 중요하지. 아까 오다가 정밀 잃어버린 것도 좀 악재긴 했어. 포션은 나와도 저딴 거 나와. 다리 꺾기 발동된 줄. 아, 언제 잡아 이거. 시계 발동시켜서 시세 폭발 때리는 게 더 빠른가? 뒤져 빨리. 프리탐 없는 것도 진짜 너무 아쉽다. 액트 4 깰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 팔굴 괜전이나 정밀 강화할까? 정밀 강화가 발굴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한. 뭐 표창 나올 거 아니면. 어? 신성도 일단 사고. 까까 포션 살까? 이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 예비는 필요 없고. 아, 예비 저부성 있는데 넣을까? 신성에 표창 나와서 밸류는 되는 것 같은데 드로만 잘 나오면 깰 것 같네요. 이제 그냥 다 드로에 달렸어.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극우부적 오스틱 실패.
이거는 이제 진짜 그냥 드로우 차이다. 밸류는 충분하고. 밸류는 차고 넘친다. 이게 갑자기 표리검이 되네. 사기인데. 진짜 첨탑. 첨탑일 진짜 모르는구나. 행꽃 좋고 작도는 필요 없겠지. 작도 나쁘지 않겠다잉. 어차피 피는 차기 때문에. 아, 한계 보존. 종이 약해져 미친. 한계 보존 너무 불편하다. 그 집비가 총 3개이지. 이거 죽어서 요정 빼고 너무 좋고. 웃음 참기 고레벨이었다. 행복. 버려놓고 카드 이름이 능숙한 지력이네. 인공물 못 가는데. 피해 빼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안 빼도 될 것 같네. 목마르네. 포션 마셔야 돼. 힘 22. 와. 단도가 몽둥이들이 됐어.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19. 값진 승리였다. 수리검. 민첩을 107 얻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표창이 나오네. 상점 아저씨
맨날 욕해서 미안해요. 까까. 2912.